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젠페달스에서 제작이 되는 퍼즈 프레이저 LTD 리미티드 에디션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기다려온 페달입니다. 네, 정말 궁금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화면에는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웨이드 재질. 네. 세무라고 하죠. 네, 세무. 스웨이드 재질.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 외관을 가지고 있고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같은 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요. 네. 지퍼를 열어서 이거를 이펙터 안에서 쏙 빼낼 수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네네. 아닌데 열어 보면은 안에 케이스 뒷판이 투명으로 돼 있고 안에 회로가 다 보여요. 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이고 이 친구도 저는 페달보드 위에 올려서 밟을 용기는 없다. 하지만 정말 디자인으로 끝판왕. 이 젠페달스의 페달들이 디자인들이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진짜 이런 것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특이한 이펙터들 디자인도 중시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매우 희귀한 CV7003의 재고가 점점 소진됨에 따라 젠페달스는 그 고유성과 희소성을 기념하며 고급스러운 가죽 인클로저에 새로운 퍼즈 프레이즈 LTD의 사운드를 담았습니다. 게르마늄 퍼즈의 페달의 품질, 사운드 및 클린어빌리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트랜지스터의 선택입니다. 젠페달스는 AC128 및 NKT275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더 일관성 있고 내열성이 뛰어나며 외부 바이어스 포트가 불필요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CB7003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퍼즈 프레이즈 LTD는 카본 컴프 레지스터 및 트로피컬 PC 캐퍼시터 사용으로 순수한 빈티지 퍼즈의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출력량을 제어합니다.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인터널 트리머, 내부 트리머를 사용하여 트랜지스터를 바이어스합니다. 단 젠페달스에 따르면 조작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그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노브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벨이랑 이 게인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레벨을 맞춰놓고 게인을 점점 올려가면서 사운드를 듣는 걸로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낮춘 상태에서 잔망스럽게 끝에 연주하는 끝에 이렇게 뉘앙스에 따라서 퍼즈 기운이 살짝 묻어나는 게 참 매력적이네요. 여기서 이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퍼즈 사운드의 매력이 바로 이 뉘앙스에 반응하는 네. 이런 사운드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연출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좀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12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좀더 올려볼게요.
저희가 이 퍼즈 얘기를 할 때마다 요즘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도대체 그 광주가 어디냐? 아, 맞아요.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빈티지 오리지널 퍼즈 페이스를 저희가 가서 사운드를 들어봤잖아요. 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가 흡사하냐면 이 저음이 터질 듯한 이 저음. 과 이 스스로 못 견뎌서 뭔가 이제 뭔가 뚫고 나가고 싶은 듯한 이 뭔가 이 막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데 이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한 퍼즈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했다. 대신에 볼륨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안 쓸 때 이제 노이즈 부분도 잘 잡아낸 진정한 어떤 느낌의 모던 빈티지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니면 퍼즈 특유의 사운드를 잘 연출하고 네. 있고 그렇죠. 이제 퍼즈는 끝까지 가야죠. 그렇죠. 네. 끝입니다. 이제. 은총씨께서 이 퍼즈를 뭐 자기는 초보자다 그러면서 한참 공부한다고 하면서 막 봤었잖아요. 저는 어느덧 이 준장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아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 연주하는 도중에 비브라토를 확 연결을 밟으셔가지고 같이 사운드를 또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들으면서 아니 이 친구가 이제 퍼즈에 완전히 적응을 했네 라는 생각이 팍 들었고 비브라토랑 딱 물려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진짜 저희가 예전에 앨범에서 듣던 그런 빈티지한 퍼즈와 비브라토 사운드가 어우러진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 사운드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그 광폭함 광폭함과 이 특유의 매력이 있지만 컨트롤하기 너무 힘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연주자가 정말로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컨트롤해서 뽑아낼 수 있는 페달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은총 씨는 이 퍼즈 프레이즈 다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쿼드 페달이라 하면 이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생 동물을 굳이 인간이 키우려고 하는 느낌이지 않나. 약간 요즘에 자꾸 시인이 돼가고 있어. 정말 절묘한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현피디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머프 장인이지 않습니까? 머프를 정말 많이 써보셨는데 이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 뭐 댓글에 뭐 퍼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퍼즈의 뭐 뭐 파워라니 뭐 뭐 퍼즈는 배터리지 뭐라는 이런 것처럼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뭐 배터리를 써서 쓰고 싶은 배터리 쓰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런 댓글이 달리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톰 벤더라든가 뭐 이런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예전 퍼즈 페달 같은 경우는 파워가 없고 없죠. 배터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뭔가 좀 전통적인 사운드 그리고 실제로 그 전기를 타는 순간 또 이게 또 바뀌어지는 맞아요. 여러 가지도 있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온도, 앰프 심지어 기타도 너무 맞아요. 많이 타요. 네. 기타도 많이 타는데 앰프도 많이 타죠. 근데 공연장의 맞아요. 이 상태, 온도,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확확 바뀌기 때문에 내가 늘 원하는 소리를 100%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완전 빈티지 정말 이 파워도 안 달리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이제 밴더 시리즈들 이 정말 컸던 그런 애들도 나름 쉽게 만든 거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영향을 타고 영향을 타고 그러니까 이 전통성을 따라가는 이 퍼즈 페달들은 대부분 다 좀 그 사용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퍼즈 사운드를 잘 즐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접근성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모델 전에도 그 젠페달 원래 그, 네, 맞아요. 그 원래도 네네네. 보라색이었잖아요. 네네. 그거 했을 때도 제가 되게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게 저 같은 펄인이도 좀 손쉽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젠페달스가 참 이 좋은 포인트를 잘 집어내고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들어보니까 요거가 훨씬 더 좀 더 빈티지한 색깔이 확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갈증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좀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은총 씨 먼저 이 젠페달스의 퍼즈 프레이즈 LTD에 대해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교감에 성공한 야생마 이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너무 다루기 힘들다 이런 거 하면 자꾸 시인이야. 네. 한주표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등에도 좀 태워주고 뭐 안장은 없지만 말이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을 사랑하는 현대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한주평을 드리고 싶은데 이 퍼즐하는 페달 굉장히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를 엄청나게 생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건충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이게 환경에 따라서 사운드가 이제 많이 바뀌는 페달이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연장 가서 이 사운드 오퍼를 봐주시는 엔지니어 분께 이 뭐 모니터 스피커는 어디다 놔주시고 뭐 볼륨은 어느 정도로 해주시고 리버브 좀 묻혀주시고요 실내 공연장 실내 온도는 한 25도 맞춰주십시오. 미친놈이거든요 이거는. 미친놈이죠. 하지만은 이 양질의 빈티지 퍼즈 사운드를 어떤 환경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잘 뽑아서 쓸 수 있는 이런 페달들은 타협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현대에 사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굉장히 잘 갖춘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역시나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는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디자인과 사운드만 준다면 10점이지만 저는 밟을 수가 없다. 얘를 손으로만 누르고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0.5점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퍼즈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퍼즈를 좋아하셔서 쓰려고 소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이제 수집 그쵸? 네. 아예 그냥 진열 때 오브제처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진짜 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올려놓는 순간 오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오브제로서 자신의 진열장을 또 채우시는 분한테도 되게 좀 반가운 모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시간 동안 젠페달스의 새로운 페달들을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